2023년 5월 2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와 북한 중국에 눈을 찔렀다. 그리고 벼랑 끝 전술로 미국을 닥달하게 됐다. 등등으로 이번 미국 방문 외교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선상에서 오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미국 방문에 대한 성과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가치동맹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가치동맹으로 미국을 묶었다라고 봅니다. 이번 윤 대통령 외교를 우리 고대 국가인 고구려, 그 다음에 고려가 했던 동북아 삼국지 전략과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외교를 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면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아, 이게 결론이 아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내가 가치동맹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의미를 묶었으니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당장 뭐 받아왔냐? 이렇게 요구하지 말고 지켜보란 얘기죠. 이제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한미 양국 국민들에게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영업사원이 미국 가서 155조 원 지원해주고 노래 한 곡 부르고 왔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비난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노래 한 곡조 부르고 어마어마한 걸 받아왔다.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죠. 제 해석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이 가치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한미 양국 국민들에게는 기회가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1950년 미국 젊은이들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한 5만 명이 여기서 숨졌죠. 그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감사해야 될 거죠. 근데 그 전쟁을 치렀던 대한민국이 그리고 나서 무너졌다면 의미가 없는데 그 전쟁을 극복하고 세계 중심 국가 G8 수준의 국가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쳐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이 군사원조를 시작으로 많은 지원을 해준 게 큰 힘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요거는요, 이 빨갱이 좌파들도 요거 문제만은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한미 관계를 굳이 깨고 싶은 게 목적이지만은 그건 손을 안 대고 한일 관계를 자꾸 깨서 한미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가끈 전술을 구사해왔죠. 잘 아실 겁니다. 아, 윤 대통령이 딱 얘기했습니다. 한미동맹 70년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국가 관계에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한다. 참 중요하죠.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잖아요. 미안하다, 감사하다 하면 되는데 뭐가 요거 하나 따져. 그거는 감사한데 요건 네가 사과해.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망쳐놓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상대방은 꼼짝 못하게 했다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순간에 말장난에선 이겼지만은 말싸움에선 이겼지만은 앞으로 있을 기회는 스스로 닫아버리는 그리고 오히려 손해를 자초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죠. 아, 매우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혜택이 있고 오히려 그가 나를 신뢰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기회를 갖는 네. 옛날 퇴계는 예인조복이라 그랬어요. 명예할 때 예자, 사람인 자는 남이죠. 남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 남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 내 복을 만드는 것이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복 많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짓을 하세요. 어떤 짓? 상대방의 명예를 높여주면 내 복이 증가한다. 예인조복. 이미 한 4,500년 전에 사람들도 이게 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좌파하고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못합니다. 내 눈앞에서 상대 이기는 것만 즐거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YS잖아요. YS였잖아요. 뭐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아예 좀 삐뚤어진 사람이니까 논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미국이 강력한 동맹으로 지원해서 만들어진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중요한 얘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지금 주사파 친구들 PD 계열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미 1980년대에도. 그건 부정하지 못하니까. 이 발전의 비결이 무엇이냐? 신식국독자론, 식반자론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대한민국은 해방 전에는 일제,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식민지다. 근데 이게 영토를 병합하는 식민지는 현재는 아니니까 신민지, 새로운 식민지, 그리고 경제 발전한 거는 제국주의 지원을 받은 매판 자본들이 키워낸 국가 자본주의다. 신식국독자론,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대한민국이 이룬 자유 속에서 이뤄낸 그런 성과를 부정은 할 수 없고 깎아내리다 보니까 신식민지라고 하고 국가가 독점적으로 자본주의를 한 거다. 이게 공산주의죠. 국가가 자본주의 하는 거.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다 해도 되는 자유만땅 국가가 됐습니다. 주사파들이 그렇게 원하던, 빨갱이들이 원하던 민주주의가 돼 있어요. 지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가만히 둘 수 있는 민주주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졌잖아요. 또 저 친구들은 식반자론을 얘기했습니다. 식민지였다. 신식민지도 아니고 미국의 식민지였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하긴 했는데 정통 자본주의가 아닌 세미, 엔티가 아닌 세미, 반자본주의를 해서 성장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PD계열은 정의하고 했는데 그게 다 말장난이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됐든 대한민국은 지금 3만 불이 넘는 세계 뭐 작은 국가들이 있어서 그렇지 한 세계 20위. 어우, 대단한 거죠.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1인당 소득이 갚아버렸습니다. 이런 역사를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든 식민지 반자본주의로이든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게 잘 살게 됐고,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서 K-방산을 수출하게 된 지금을 자랑스러워 해야죠. 자랑스러워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무너뜨리죠 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민노총, 그 다음에 민주당의 버글버글한 주사파 운동권입니다.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추출을 위해서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 기둥을 세웠다라고 그랬습니다. 안보동맹은 다 아시는 거고, 산업동맹. 산업동맹이 반도체일 수도 있고, 반도체죠. 자동차일 수도 있고, 기계공일 수도 있고, 항공. 우리나라가 지금 항공우주를 굉장히 키우려고 하죠. 이거는 뭐, 오래됐어요. 노무현 정부도 했고, 이명박 정부도 했는데, 참 이게 자동차가 컸고, 전자도 컸고, 원자력도 다 컸는데, 이 항공우주가 되게 지금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항공우주를 끌고 나갈 전형적인 리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산에서는 오원철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리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자산업에서는 이건이라고 하는, 또 LG 회장도 그렇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에서, 기계에서는 정주영이라고 하는 뭐 탁월한 천재가 있었고, 지금 정의선 회장도 잘하고 있고, 문화동맹에서는 요즘 BTS로 대표되고 그전에는 이수만 씨 같은 위대한 문화 행정가, 경영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항공우주가 지금 스타가 없습니다. 원자력은 한필순 선생, 그리고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이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산업동맹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산업동맹 부분에서 상당히 주목하는 걸 뭘 하느냐. 한미 원자력 동맹을 주목합니다. 자, 이번에 한국과 미국의 가치동맹. 그래, 너와 나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대한민국은 미국한테 감사를 해. 똑같은 이야기를 윤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100년 전 일로 자꾸 무릎 꿇고 사과를 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딱 얘기하고 나서, 자, 이제 너랑 나는 믿는 거니까 우리 원자력 하자. 자, 한국이 원자력 SMR을 해서 미국과 같이 하려면은 농축 우라늄이 만들어야 된다. 아, 초기에는 미국이 한미 원자력 동맹, 원자력 협정으로 20%까지의 농축 우라늄은 제공한다고 돼 있고, 그 이상 것도 합의하면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20%짜리 농축 우라늄 줘. 우리 그거 가지고 뭐 해볼게. 그 정도 농축 우라늄이 있어야 우리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그나마 30% 농축짜리 있을 겁니다.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런 우라늄을 받아야만 우리가 SMR을 만들어 이제 미국과 같이 수출하거나 우리 단독으로 할 때 거기 들어가는 핵연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전 원자력 연료 주식회사에서 이걸 만들어야죠. 일단은 얘네께 주고, 그 다음에 우리도 우리 기술이 더 좋을 수 있으니 우리가 공장을 만들게. 니들은
자본과 기술을 대봐.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공장을 짓는 쪽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미국도, 대한민국도, 일본도 모든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해결료, 거기 껍데기는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 금속으로 돼 있고, 그 안에 펠렛 형태로 해결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금속은 방사능에 오염됐지만은, 이거 자체가 방사능 물질은 아니에요. 그거 띄어내고, 펠렛을 쪼개면은, 거기서 우라늄 235를 긁어내고, 우라늄 239를 긁어내고, 많죠? 235는 상당 부분이 플루토늄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건 긁어내고, 그 다음에 235 중에 이제 불용이 더 이상 차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긁어내서 그건 영원히 없애야 돼요. 자, 플루토늄하고 239를 긁어냅니다. 요걸 긁어서 다시 섞으면요, 목수연료라고 다시 뗄 수 있는 해결료가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저걸 버리고, 지르코늄에 관한 금속은 잘라가지고 상당 기간 지나면, 또 반 기간 지나면 이건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그건 그때까지 처박아 두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을 줄여야 됩니다. 감용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려면 원자력 사용 해결을 딱딱딱 자르는데, 이게 리프로세싱, 재처리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재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안에 있는 걸 긁어내서 목수연료 만들기 위해서 파이로 프로세싱 했는데, 파이로 프로세싱 보다가는 직접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한미가 지금까지 새로운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파이로 프로세싱을 해왔습니다. 이제 페이퍼도 나왔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죠. 그 미국이 요청으로 못하고 있는데, 자, 이제 너와 나랑 같이 동맹, 내가 너한테 감사하다 그랬고, 앞으로 같이 가자 그랬고, 자유의 연대로서 우크라이나든 어디든 같이 미국이 자유연대를 확장하기 위해서 싸우면 우리도 싸워주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재처리 문제도 하자, 이렇게 합의에 들어서 들어가야죠. 너 난 믿는다 그랬잖아. 나도 너 믿는다 그랬고, 그래서 내가 NPT 탈퇴 안 한다고 해줬잖아. 이겁니다. 이것이 아까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시작일 뿐이다,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양국민의 기회는 커질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재처리 공장이라고 하는 산업, 농축이라고 하는 산업을 갖게 되고, 그걸 토대로 인해서 고준위 폐기장도 짓고 SMR을 수출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거죠. 이런 걸 또 하나씩 나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서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어요. 워싱턴 선언은 한미 안보 동맹을 재래식 무기에서 핵자산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이건에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를 만들기로 했죠. 네. 그 다음에 공동실험 하기로 했습니다. NPT 가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도 핵무기 만들 능력이 있는데 지킬 테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잘 묶었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하니까 그럼 우리도 핵개발 하겠다라고 맞서서, 박 대통령은 좀, 윤 대통령은 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노래 한번 부르고 하잔 대로 맞춰주면서 자기 원하는 걸 얻고, 박 대통령은 따박따박 얻는 사람이죠. 그리고 강하게 나면 한 발 물러섰다가 받아내고, 그거는 두 사람 스타일도 차이가 있고, 사실 이승만 대통령도 미군하고 싸우면서 얻어냈죠. 예. 방공포로 석방을 하면서까지 막 빠락빠락 대들어 찾아내는데 받아내고 그랬는데, 윤 대통령은 노래 한 곡조 부르고 쭉쭉 받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아, 그래, 니네 하잔 대로 다 해줄게, 대신에 이것도 하자. 탁월합니다. R&D, 첨단과학기술을 공동으로 하자. 네, 그래서 미국이 최고의 무기개발소인 DARPA를 보여줬잖아요. 이제 미국 기업에서는 록히드 마틴이 스크렁크웍스, 그다음에 보잉이 팬텀웍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기업 카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서 그런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그런데도 보면서 앞으로 나올 무기는 이런구나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우리도 영감을 얻고 기회를 얻게 되죠. 최고를 만나야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최고의 과학기술이 나올 수 없다. 네, 자유가 있어야 나옵니다. 너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난제를 풀거든요. 자유를 줘야 되고, 권위주의 사회는 어렵죠. 처음에는 애국심땐 갖고 하지만 나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한미동맹을 끌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쭉쭉쭉, 뭐 기타 등등은 안 해도 다 아시겠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보편가치, 이걸 또 확대하기 위한 가치동맹이니까 국무위원들도 뛰어달라라 그랬습니다. 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가 탁월한 경우 확실히
사자가 이끄는 양떼는 사자떼입니다. 근데 양이 이끄는 사자떼는 양떼입니다. 문재인이가 이끄는 리더가 문재인인 경우는 문재인 이유밖에 안 되는데 윤석열이 이끄는 집단은 윤석열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간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자, 각 분야별로 대통령은 큰 틀, 통수권자로서 외교 문제를 이게 틀을 잘 잡아냈어요. 그건 각 분야에서 아까 말한 대로 원자력 동맹, 뭐 방산 동맹 이걸 끌고 나가려면 중간 리더가 탁월해야 됩니다. 이번에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이 교체가 됐는데 안보실장이 뭐 그게 약간 안 맞았다는 얘기죠. 많은 걸 이번에 보고니까 많은 걸 하셨는데 마지막에 못 맞췄기 때문에 교체가 됐다는 얘기인데 좀 아쉽죠. 반대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지금 기대 이상으로 잘 해내고 있죠. 이번에 신임 검사 임용식에서 이번에 뭐 제 친구 딸로 검사가 됐습니다만 70명의 검사 앞에서 사람한테 모욕을 주지 말라라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김의겸이나 이런 사람 뜨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툭툭툭툭 끌고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경찰이 윤 정부에서 많이 안 움직이는데 그거는 저는 전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능력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국토교통부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원희룡 씨가 딱 가니까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창양 씨가 있는 산업자원부가 못 움직이잖아요. 또 환경부 여성 장관이 있는데 환경부가 4대강 문제를 못 풀어가지 않습니까? 왜?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법이 있죠. 다 살아있습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기가 시행령으로 그 법을 이렇게 해서 막고 나가지 않습니까? 왜 환경부 장관, 산업부 장관 이거 못하냐 이거예요. 외교부 장관 박진 씨는 어지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간 리더들이 있어야 돼요. 박정희가 5.16을 했을 때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JP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고 JP 동기 6사 8기 5기 또 그 이하 사람들이 이 나라는 한번 고쳐보자 나오면서 되는 거거든. 이런 중간 리더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 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여부겠죠. 지금 국힘당에서는 김기현 이하 등등 하는 게 조금 리더들이 좀 능력이 딸리는 모습이죠.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자, 기시다가 어쨌든 다음 주에 한국을 옵니다. 오게 되면은 또 여기에서 좌파들은 뭐 받아냈니? 사과 받아냈니? 이렇게 따지겠죠. 이미 윤 대통령은 사과하지 요구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위안부 문제 뭐 이미 다 끝났잖아. 대신에 너와 나와 미래로 가자. 자, 난 이거 이렇게 툭툭 쳤는데 나랑 같이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한일 간에 풀어야 할 문제가 안보 문제도 많지만 경제에서도 꽤 많이 협력할 게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대등했어요. 대등해지고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조업 분야에서 강국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 일본, 중국, 아니 고급 기술에서는 독일입니다. 프랑스 약간 있고 영국은 고급 기술 없어요. 걔네는 금융산업으로 이미 가버렸고 미국도 금융산업 그 다음에 뭐 AI 쪽으로 가버렸고 이 정통적인 제조업에서 강한 나라는 원자력, 뭐 기계, 전자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그 세 나라 정도잖아요. 그 다음 그룹으로 대만 뭐 이런 등등 이탈리아, 프랑스 등등이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같이 끌고 나가면은 칩포 문제가 미국이 거론했지만 반도체 가지고 꼭 시장에 등락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협력만 잘하면 세계시장 독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씩 풀어가게 되면 윈윈 효과가 나오죠. 그리고 그 경제적 동맹이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기업이 그때는 이제 정유업체들 쉘 같은 게 와 있으면 그 기업 자체가 미국 일개 사단이 와 있는 것과 같다.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싸운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노린다 그랬습니다. 같이 가야죠. 사소한 문제는 풀어가면 되는 거고 그걸 키워서 다른 문제 이익을 놓치지 말자. 이렇게 툭툭툭툭 풀어갑니다. 풀어갑니다. 지금 미국에서 학자들이 항상 분석할 때 이번에도 FAS, Foundation of American Science 겁니다. 페더레이션인가? 그러니까 전미 과학자 연맹인데 저도 이 사이트 자주 보는데 여기서 러시아와 미국의 핵탄두를 6,000발로 발표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기사들을 많이 쓰고 중국은 400기 어쩌고 하는데 참 난 엉터리 보더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 러시아가 파기하겠다고 했지만 파기 선언을 했지만 뉴 스타트라고 하는 핵 감축 협정을 쭉 맺어왔죠. 거기에 따르면 양측이 갖기로 한 핵탄두 핵폭탄의 수는 1,400여 발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 정도 갖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발사 수단인 미스를 보태고 뭐 보태가면 5,000개가 6,000개가 되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두 나라는 지금 1,500발 이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400몇 발, 북한이 30몇 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뭐 안보가 위협이다 그러는데 안보 문제에 대해서 쿨하게 따져야 됩니다. 미국이 1,400발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이 핵무기로 때려야 되는 러시아의 표적이 있죠. 크렘린 궁부터 걔네 ICBM 기지 한 500개로 봅니다. 근데 한 발에 안 맞을 수 있는 곱하기 2 하면 1,000발이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중국을 유사시에 때려야 되는 걸로 한 150개 표적을 본다면 거기에 한 300발이 날아가야 되죠.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의 표적을 때리는 용을 제외하고 나면은 한 100여 발 정도의 여유가 남습니다. 100여 발 이하가 남는 걸로 아는데 그 100여 발 실제로 한 60여 발 정도인데 그것이 뭐냐? 북한을 때릴 수 있는 미국의 여지예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한 200분의 1, 중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적은 양일 수도 있죠. 자, 이런 걸 상대로 구체적으로 미국을 알면은 야, 니들이 핵 확장을 해준다 그랬는데 실제로 네가 북한 때릴 수 있는 거는 러시아 대비용, 중국 대비용, 그리고 만원 사태 대비용 하고 나면 50발도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겠니? 우리한테도 좀 방법을 주라. 그래서 우리가 더 정밀한 무기를 갖거나 핵은 안 갖더라도 유사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갖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딱딱 세워놓고 추진을 해야 되죠. 안보실도. 제가 처음에 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걸 보지 않고 쭉 지켜보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북한한테 따까세임 당하다가 한국한테 따까세임 당하는데 이건 기분 좋게 당했잖아요. 노래 한 걸 잘 듣고 많이 내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안 하면 하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핵무장 하겠다고 해서 미국 따까서 해갖고 받아내고 뭐 주한미군 철수도 맞고 막 그 박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 싸움질까지 하면서 카터가 약이 올라서 숙소에 안 들어가고 주한미 대사를 야단을 치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기분 좋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도 딱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 필리핀 대통령이 왔습니다. 윤 대통령 했던 것처럼 철통안보 아이언 클라드 얼라이언스를 얘기하면서 C-130 세대를 제공하겠다 뭐 등등 하면서 계속 안보를 강화해 갑니다. 제가 아까 시작에서 윤 대통령 외교를 고구려와 고려의 외교와 비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구려가 강성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남북조 시대입니다. 중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던 시절. 북중국에는 위나라입니다. 원래는 위나라. 위나라인데 이게 조조의 위나라가 아니라 선비족이 세운, 탁발 선비가 세운 위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조의 위나라랑 구별하기 위해서 북위라고 많이 불러요. 역사에서는. 그리고 남쪽에는 그 진나라부터 해서 6개 나라가 막 불안하게 교체가 돼가요. 그래서 그때 뭐 양나라, 제나라 뭐 이렇게 쭉 6개 나라가 교체되면서 그 남쪽에 양자강 남쪽에는 왕조가 있고 북쪽에는 통일된 하나의 왕조 위나라가 있습니다. 둘 간의 대립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동쪽에 강력한 나라로 고구려가 있었거든요. 신라백제는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 고구려가 어디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이 삼국 동북합한 삼국지가 깨집니다. 물론 강한 나라는 중국에 있는 1, 2, 여긴 3이야. 근데 3이 1에 붙으면 2가 위태로우니까 2번도 1번, 3번한테 잘하고 또 2, 3이 붙으면 1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여기도 잘합니다. 그때가 고구려가 장수왕 시절 전후로 해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시절이에요. 광개토대왕, 그 아버지의 소수림왕부터 막 시작되는 그 전성기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고구려가 굉장히 강성해서 위나라에서는 광개토대왕이 죽었을 때 그 황제가 소복을 입고 장례를 자기네 수도에서 치르죠. 그 기록이 있습니다. 강성했습니다. 이 동국아에서 딱 세력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또 하나 고려 때 고려가 초기에 거란하고 맞서죠. 세 번의 침략을 받아요. 그 중에 한 번은 강갑찬 장군이 나와갖고 외교적으로 해갖고 오히려 북진을 해서 여진족을 우리가 통제하게 되면서 강력한 나라로 나가죠. 그리고 요 나라가 고구려와의 갈등이 풀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서 북중국을 북위의 영토를 다 차지하면서 그 다음에 송나라를 좁히면서 송나라가 남쪽으로 찌그러지죠. 중국에서는 요나라 송나라가 대립하는 형태인데 여기에 딱 고려가 있습니다. 요는 강성했고 송나라는 찌그러들었으니까 송이 맨날 도움하는 게 뭐 고려에 대해서 요청을 해요. 니네가 좀 요나라를 때려다오. 또 우리 군대가 너희 나라로 보낼 테니까 너희 나라를 통과해서 요를 때리도록 해다오. 이 부탁을 합니다. 그때 요나 그때 송나라에서 고려가 하고자 하는 걸 다 들어줘요. 그래서 고려는 고구려를 이었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뭐 고구려는 어떻다 뭐 다 인정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 동북공정하는 자들은 송나라가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고구려를 중국 고구려인데 고려에 험락했다 뭐 그렇게 비난들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때 고려는 딱 삼국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삼국지시대가 깨져나가는 거는 그 다음에 금나라가 등장할 때까지 유지하다가 몽골이 들어와서 송도 멸망시키고 고려도 때리면서 이제 그게 깨지는 거죠. 자, 이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을 빼게 되면은 일본하고 중국이 딱 이렇게 맞서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딱 떠올라서 중국, 일본이 1번, 2번이겠지. 우리가 3번으로 있으면 세력균형이 잡히고 우리는 번영할 수 있고 통일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박정희 때까지는 이게 안 돼서 이걸 하고자 철박하게 달려왔고 그게 전두환 이후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까 전두환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면서 5.18 광주의 책임을 덮어 잊지도 않은 걸 덮어 씌워가지고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로 흘러서 북한하고 어떻게 우리가 더 기다렸으면 훨씬 좋은데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중국이 개입하잖아요. 가장 좋은 게 김정은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때 시진핑이 김정은을 세 번이나 불러갖고 환대를 하면서 못 빠져나게 붙였어요. 이게 네 나라가 있으면 세력균형이 잡아지는데 세 나라가 있으면 3번이 어디에 붙냐에 따라 확 바뀌잖아요. 지금 중국은요, 북한이 존재해야만, 그래야 둘이 연대해서 한일 연대를 막거나 한미일 연대를 막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충분히 커서 한미일 연대를 강화시키면은, 걔는 북한을 잡겠지만은, 이 세 나라가 여기다 플러스해서 동남아 국가들을 쭉 필리핀 같은 나라를 붙여가면서 더 커지면, 중국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북한도 무너지고 통일할 기회가 오는 거죠. 소련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니까 서독이 동독과 합병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중국을 분열시켜서 민주화시키는 게 통일 기회라고 봅니다. 북한 상태 할 게 없이 중국을 잡자. 자, 우리가 중국의 통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 핵 개발하겠다. 미국 오케이? 이걸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영국이 핵무장을 할 때 바로 그 논리였습니다. 너랑 나랑 2차 대전 때 최고의 동맹이었고 핵 개발도 같이 했어. 근데 실제로 맞는 건 미국이야. 근데 저게 지금 소련이 자꾸 껄떡대니까 내가 개발할게 하니까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잖아요. 나중에 그 영국도 원자력 기술이 대단했는데 걔네들은 가스 냉각로라고 하는 잘못된 방식을 택하는 바람에 원전 산업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핵무기 만드는 것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 아 너희 애써 비싸게 만들지 마. 내가 핵무기 줄게 해서 지금 오하이오급에 탑재하는 트라이던트라고 하는 SLBM을 미국이 줍니다. 돈 주고 줄 거예요 아마. 영국은 스스로 핵무기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근데 미국 걸 받아서 자기네 전략 원자에 태우고자 합니다. 앞으로 중국이 자꾸 까보면 까볼수록 한미 관계가 점점 가치 동맹으로 올라가게 되면 야 우리 SLBM 탑재할 수 있는 좋은 공격 원자 만들었어. 니네 핵무기 우리가 태우고 같이 견제하자. 그거죠. 일본은 안 돼요. 전범 전쟁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믿질 않아요. 독일한테 전쟁 핵무기 기회 안 준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치 동맹이 중요합니다. 이런 길들을 열어가는 겁니다. 이 고려가 강성했을 때, 고구려가 강성했을 때 그 역사적 사실을 보면 반대로 중국이 통일되어 있고 그런데 일본이 쪼개졌을 문제인데 일본도 강력해져 갖고 둘이 충돌할 때 우리가 힘이 없으면 임진왜란 꼴이 나죠. 일본도 덮치고 명나라도 덮치고 그땐 살아남았지만 그 이후에 청일전쟁 때 또 당하다가 일본에 먹히고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강력해야 되는데 이 동맹을 옆에 있는 중일 사이에서 잡는 게 아니라 미국과 딱 잡고 공동 가치 동맹 가게 되면 두 나라가 어떻게 덤비지 못하면서 한중일 삼국지에서 중요한 국가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 뒤에서 또 미국이 한일 관계를 잘해라 그러면 일본이 우리 비위 맞추게 되면서 기회가 오는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외교를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거를 각 분야에서 끌고 나갈 중간 리더들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이 너무 많다. 두려움이 너무 많다. 이번에 미국 가서 윤 대통령이
해리슨 부통령을 해서 두려움이 없는 분이라 그랬는데 지금 장관들이 너무 두려움이 많죠. 원희룡, 그 다음에 한동훈 제외하면, 박진 제외하면 이렇게 단호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 중간 리더들을 한번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들 지금 있는 중간 리더들도 의지를 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의 가치동맹, 처음부터 이걸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 뭔지 몰랐죠. 이제 제 설명드리니까 감이 잡히실 겁니다. 아, 이렇게 포석을 또 가면서 어떻게 끌고 나가는구나. 원자력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부터 계속 무기 지원하자 그랬습니다. 아, 무기 지원해야 되는구나. 가치동맹. 그게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길이구나. 툭툭툭툭 소식껏 나가는 안보 분야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북한이 까불면 무인기 때처럼 대통령 지시가 없어도 그때 지시가 있으니까 들어갔죠. 바로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준비 안 됐으면 그 다음날, 다음날 기습적으로 때려버리는 겁니다. 미군이 말리고 뭐 하던 간에 아 우린 때리고 나와 전쟁은 안 해. 또 북한에 나면 또 때리는 거고 계속 때리는 겁니다. 중국이 까불어도 때리는 거고 동경 124도 서해에서 중국이 우리 넘어오지 말라고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국제법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뭐 까불면 들이받는 거고 룰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우리한테는 큰 기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대로만 가면 통일의 기회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